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두 사람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소에 복용하시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영양제 있으세요? 저 요새 시서스 먹고 있어요. 아, 네. 그 항산화 식품 드시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신방세동이라고 부정맥인데 이 부정맥은 거의 그 뇌졸중이 올 확률을 수배 올려요. 그래서 신방세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혈관 질환 가족력을 걱정했던 조엘라 씨.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률을 보였지만 위험도가 낮아 관리에 따라 예방 가능한 수준이었는데요. 혈관 질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비만도도 표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편 원성준 씨는 폐질환 쪽으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비만도는 표준으로 건강을 잘 관리한다면 예방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체지방률이 높게 되면은 결국 고지혈증, 그로 인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혈관 건강, 폐의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습관,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조엘라님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시서스, 그리고 그 이외의 식품으로 섭취 가능한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을 복용하게 되면 산화 물질을 줄이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그죠? 너 들었어? 아. 평소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는 두 사람. 유전자 검사를 들은 후 티타임을 가지며 앞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지 대화를 나눕니다. 구수하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조엘라 씨 부부. 지금처럼 사랑도 건강도 잘 지키며 예쁘게 사는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 환상적인 듀엣도 또 기대할게요.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 적당히 드시고 먹은 만큼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건강하게 체중 관리하면서 저희 부부처럼 사랑하며 사세요.